찾고 있던 바로 그 사람. 유튜브에 허경영을 검색하세요. 신과 등을 돌리면 망해 안 망해? 망해요. 여러분들은 행복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신과 함께 할 수 있나 없나? 없어요. 없어요. 행복을 인상의 지상의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신과 불일치해. 불일치. 알겠죠? 신과 불일치하는 법이야. 그러면 신과 함께 하려면은 행복 대신 뭘 해야 될까? 뭘 해야 신과 함께가?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지?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신과 등을 돌리게 돼 있어. 등을 항상 돌리게 돼 있는 거야. 여러분들은 인생의 행복을 추구한다면은 어리석은 자들이야. 인간은 여기서 탈출을 해야 돼. 탈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탈출, 우리가 뭐 하러 왔냐면 탈출하러 왔어. 탈출. 지상을 탈출해야 돼. 탈출. 어떻게 하면 이 지구에 왔으니까 지구를 벗어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계속 지구에다가 집을 짓고 여기다가 그냥 자손 만대로 여기서 진을 치고 있으려고 하면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탈출, 대탈출. 지구를 대탈출시키러 내가 온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탈출하려면 신 앞에 뭘, 이 지상의 목적이 뭐라 해야 되겠어요? 목적이. 탈출이 목적이면 신하고 신과 함께 하려면 뭐 해야 돼? 거룩해져야 되는 거야. 알겠죠? 거룩해질 때만 신과 함께 할 수 있는 자야. 무슨 얘기세요? 근데 행복을 하겠다. 행복을 하겠다 이러면 전 세계가 불일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등을 돌리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행복해지겠다 이러면 하늘과 등을 돌리게 돼 있어. 그럼 한민족만 잘 살아야 돼. 저 아프리카는 굶어 죽어야 돼. 우리나라 사람이 1년에 먹는 술이 8조야. 담배가 16조야. 그것만 해도 전 세계 기아가 1년에 5억 명이 굶어 죽는데 이 5억 명 살릴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이거 살릴 수 있는데 또 물 부족이 돼가지고 물을 못 먹는 그 뭐야 그 쓰레기 물을 먹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 물을 제공해주고 음식을 제공해줄 수 있는데 미국은 1년에 이 사람들이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10배의 양식을 잉여 농산물로 갖다 버려야 돼. 왜 갖다 버리죠? 버리지 않으면 곡물 가격을 유지할 수 있어 없어? 그럼 미국의 농부가 다 망해버려.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살림을 위해서 미국의 전 세계 기아가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의 10배를 이 사람들이 불질러서 버려. 버려야 되고. 우리는 안동이나 경남, 충청도에서 나온 감을 따가지고 대봉을 따가지고 그죠? 대봉을 몇백 원씩 정부가 사가지고 땅속에 갖다 묻었어 안 묻었어? 왜 묻었을까? 그거 왜 없는 사람한테 논아주면 되지? 왜 묻었을까? 가격이. 그걸 논아주면 농부가 다 감 농사 진 사람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감 가격을 유지하느라고.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 세계가 통일이 되지 않으면 이따위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야. 미국은 미국의 농부에게 살리느라고 전 세계 기아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쌀을 다 불질러버려. 1년에 어마어마한 양이야? 밀가루를 갖다 밀을 없애버려. 그러면은 과잉 생산된 걸 다 외국에 주면 자기들 곡물이 팔려 안 팔려? 안 팔리니까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감 이거 외국에 줘도 되는데 배로 운반비가 더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도 못 주고 갖다 묻어버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없애는 쌀로 없애는 술 만든 나라로 없애는 쌀이 전 세계인이 굶어 죽지 않게 할 수 있는 쌀이야. 그러니 230개 나라가 먹는 술값이 얼마겠어?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의 대통령들은 전부 사형을 받아야 돼, 사형.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하늘에서 볼 때는 전 세계 대통령을 잡아가지고 유엔에서 전부 사형을 시켜야 돼. 그거 하러 와 있는 사람이 내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과 함께라는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어요. 전부 다 행복에 미쳐 있는 사람들이에요. 행복에.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알겠죠? 네. 탈출.
어떻게 하면 이 지상을, 이 인간의 몸을, 그러니까 다른 별, 전 우주에 있는 362무 8800불이라는 이, 이렇게 많은 이 별에 인간이 사는 별이야, 이게. 그죠? 근데 여기에 화장실이 있는 별이 몇 개냐 하면은 이 별 중에 화장실이 있는 별이 무슨 얘기하세요? 9% 정도 돼요. 90%는 자, 화장실이 없는 별이 9% 정도 돼요. 그럼 화장실이 있는 별이 얼마요? 90%야. 화장실이 있는 별이 90%야. 전부 음식을 먹고 화장실 가야 돼.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 중에 9%는 어떻게 되죠? 화장실이 없어. 그냥 음식, 태양이 모든 비타민 이거 먹고 다 줘. 그리고 다니면서 보기만 하면 과일이고 뭐고 보기만 하면 그냥 영양이 몸으로 들어와 안 들어와? 다 들어와. 굳이 그 음식 만들어서 입으로 넣어야 되나 안 넣어야 되나? 스캔만 하면 돼, 이렇게 스캔. 보기만 하면 영양분이 다 들어와. 쳐다보면 영양분이 다 들어와. 우리 햇볕들 보면 비타민 D가 와 안 와? 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모든 게 몸속에 오니까 화장실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대장도 이렇지가 않아요. 알겠죠? 대장도 엄청 간단해. 예. 우리 전기 자동차하고 디젤 차 갖다 놔봐. 얼마나 간단해.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런 식이야. 전기차는 메인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런데 디젤 차는 메인이 나와, 안 나와?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은 원래 전기차였어.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타락해가지고 또 지구에 온 거야. 이 화장실이 있는 별로 왔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그럼 이 별에 오면 일단 탈출해야 돼, 안 해야 돼? 이별인데, 이별에서 이별로 탈출해야 돼, 안 돼야 돼? 탈출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새끼, 욕개, 이 욕개. 이 욕개가, 여기 새끼가 있겠죠, 그죠? 네, 이거는 이제 새끼. 이건 무새끼야. 이 무새끼가 있으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몇 프로? 90%. 알겠죠? 요게 1%. 요게 9%야. 그러니까 요게 100%예요. 그럼 백궁은 여기 해당돼 안 돼? 해당이 안 되는 거야. 이걸 전체를 100%를 볼 때. 그러니까 요까지가 뭐가 있다고요? 화장실이 있는 별이야. 그러니까 이 별에 온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지어서 안 지었어? 그래서 그 지금 신과 함께해서는 무죄냐 유죄를 가린다고 그래. 내가 그 만화책을 봤어. 누가 주더라고. 근데 유죄와 무죄를 가리는 거는 하늘에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전부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100% 유죄야. 알겠죠? 그러니까 무죄가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무슨 일 아니죠? 너 저기 아프리카 굶는 사람 나왔다고 너가 1년에 몇 조 단위 몇십 조의 쌀을 불태운 놈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아이고 나는 미국 국민이지 그거 직접 내가 하지 않았으면 필요 없어. 넌 미국에서 왔잖아. 넌 미국에 살았잖아. 근데 미국이 1년에 없앤 곡식이 얼마인지 알아? 저는 바꿉는데. 여러분 뭐라고 그럴 거야, 여러분? 죄가 없나? 죄가 없을까, 미국 사람이? 그럼 대역죄인들이야. 맞아, 맞아요? 미국이 나와가지고 세계를 통일하자. 우리가 이렇게 이 미국의 넓은 덜에 농사진 걸 우리가 같이 먹고 살자. 이러면서 나가야 되는데 이거 행복. 자기들의 돈을 벌겠다 이거야. 그 이상한 자본주의를 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빈부격차를 만들어 사람을 굶어 죽이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신과 함께 한다는 이 영화에서는 뭐 지옥이 여러 개 나오죠, 그죠? 나오지? 그래, 이거는 전부 실제상이 아니야. 알겠죠? 실제상을 아는 사람은 내밖에 없어요. 자, 새끼에 가고 싶습니까? 아니요. 무새끼에 가고 싶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은 바로 백궁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사람이 아니 하나님이라는 분은 원체 막강해서 모세가 만나러 가는데도 다른 사람은 숨어 있어야 돼. 숨어 있어야 돼 이래. 맞아, 맞아. 성경에 그래 안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 시내산 만나러 올라갈 때 우리는 너희는 저 밑에가 숨어 있어. 그리고 너희는 그 올라오지 마. 그리고 모세도 가까이 가서는 신발 벗고 올라가 안 올라가. 하나님을 만날 때 모세가 하나님 얼굴 볼 수 있나? 못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기 어려운 사람을 여러분은 쉽게 만날 수 있다는 거 쉬워 안 쉬워? 그런데
모세가 만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기독교에서는 목사님이나 신부님을 통하면 만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만날 수 있을까? 예.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신부님이나 목사님이 대리로 만나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거기는 이제 종이다 이거지. 이렇게 돼,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하는 일이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그 교리 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여러분이 올바로 알아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여기에 목사와 신부를 거쳐서 반드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까지만 인간이 있고 신부님 목사님이 여기 말을 이리 전해주는 형국이야. 맞아 안 맞아요? 그 다이렉트로 만날 수 있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들이라는 걸 착각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언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왜 그러냐면 봐, 여기에 대통령이 있으면은 대통령을 만날 때 비서실장을 만나야 만날 수가 있어 없어?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지. 비서실장 이게 이제 신부님이야 목사님이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잖아. 알겠죠? 그런데 실제는 아버지를 만나러 갈 때 여러분들이 신부님 데려가나? 목사님 데려가나? 안 데려가. 아버지를 만나러 갈 때 아들이고 딸이고 그냥 가서 탕자가 그냥 아버지를 만나는 거야. 맞아 안 맞아요? 예? 네? 그 누구 데려가는 사람 있나? 없어요. 그냥 아빠 내가 왔어 이러면 되는 거야. 맞아 안 맞아요? 예? 근데 야 너 인마 왜 누구 안 데리고 그냥 와 바로 나를 보러 오는 거야 금방지게. 그런 아버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그냥 다이렉트야. 만날 수가 있어요. 알겠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세계에, 이 세계에서는 다이렉트로 만나는 것이 특혜야. 그래 안 그래? 네. 그 이 세계에 내가 우리가 왔어 안 왔어? 왔어요. 바로 볼 수 있어 없어요? 바로 다이렉트로 만나는 거야. 만나는데 다 만날 수 있나 이 사람들이? 못 만나는 거야. 그 중에 이 대통령이 초도 순시할 때 김정은이가 어디를 간다 그러면 시골에 있는 사람이 만날 수 있어 없어? 있죠. 우연히 지나가다가 야 저 차 세워 저 사람 이리 오라고 그래 그럼 만날 수 있나 없나? 있죠. 이런 특별한 케이스가 내가 와 있는 케이스예요. 맞습니까? 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비서가 필요 있나 없나? 없어요. 없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한 하나님 옆에 갈 수가 없는 거야. 알겠죠? 네. 뭘 추구해야 된다고? 거룩을. 거룩. 거룩이라는 건 뭐야? 남들 생각을 해야지. 남 생각. 내만큼 남을 생각해야 돼. 이렇게 거룩한 자가 되면 그냥 하나님이 불러. 불러. 내가 안 만나려고 그래도. 너 오늘 그거 가지 마라. 너 오늘 그 비행기 타지 마라. 아, 이게 무슨 소리야? 어디서 들리긴 하는데. 안 보이네. 타지 마라고 하지 않냐? 이런단 말이야. 그럼 비행기 안 타야지. 맞아, 안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겠어? 없겠어?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거야. 거룩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그게 있어요.